저는 빈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원래 약속을 잘 안 합니다. 대신 약속한 건 꼭 지키고 실현 가능한 건 하기 때문에 50조원 긴급 추경이든 아니면 긴급 재정 명령이든 해서 빚 탕감하는 거, 빚 상환 연기하는 거, 기존 손실 보상하는 거, 앞으로의 손실 보상 대책 세우는 거 더하기 하나 더 우리 국민도 마스크 선을 보장했으니까 전 국민한테 소비 쿠폰 지급해서 소상공인 매출 올려주는 거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경기 도민이시고 저와 함께 최소한 3년 이상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증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썼더니 괜찮더라. 동의하십니까? 내가 써봤더니 괜찮더라. 너네도 좀 써라. 전국에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빈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원래 약속을 잘 안 합니다. 대신 약속한 건 꼭 지키고 실현 가능한 건 하기 때문에 당선과 동시에 정부와 협의하든지 아니면 정말 안 해주면 안 해줄 일은 없습니다. 정말 협조 안 하면 제가 취임한 후에 50조 원 긴급 추경이든 아니면 긴급 재정 명령이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빚 탕감하는 거 빚 상환 연기하는 거 기존 손실 보상하는 거 앞으로의 손실 보상 대책 세우는 거 더하기 하나 더 우리 국민도 마스크 선을 고생했으니까 전 국민한테 소비 쿠폰 지급해서 소상공인 매출 올려주는 거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경기 도민이시고 저와 함께 최소한 3년 이상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증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썼더니 괜찮더라. 동의하십니까? 내가 써봤더니 괜찮더라. 너네도 좀 써라. 전국에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경기도에서 성과를 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면 우리 온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다. 세금 더 안 내고도 우리가 복지 혜택 확 늘어나더라. 우리의 삶이 개선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인증을 해주세요. 리뷰 확실하게 써주세요. 온 동네 카톡에다가 댓글에다가 여러분 전화로 리뷰 확실하게 쓰고 말씀해 주시겠죠? 여러분이 저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증거가 되줘야죠. 요즘 누가 겪어보지 않고 믿습니까?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실천을 못해서 문제죠. 공약 이행률 95% 이상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나 또 허위사실 공표했다 그럴지 모르니까 도지사로서 자 여러분 이재명이 있기 전에 성남시와 이재명 이후의 성남시가 다르더라. 이재명 이전의 경기도와 이재명 이후의 경기도가 다르더라. 이재명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재명 이후의 대한민국이 다를 거다. 동의하십니까? 누가 또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이재명이 시장일 때 가장 성남시장다웠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때 가장 경기도지사답더라. 맞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9일 날 대출 만기 연장한다니까요. 우리 3월 9일에 또는 3월 4, 5일에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합니다. 3월 11일 우리가 눈을 딱 떴을 때 똑같은 세상인데 두 가지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과거로 가는 문. 정치 보복하고 누군가가 슬퍼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경제는 망가지고 전쟁 위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자, 그 길로 가는 퇴행의 문.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전진의 문이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통합하고 우리 국가의 모든 자원들 총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정치가 협력하는 나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 나은 내일이 기다린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합리적인 나라. 그 길로 가는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 중에 어떤 게 기다릴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3월 9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3월 9일의 선택은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우리 어린이의 장래를 결정하는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김포를 위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은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재명과 여러분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매입형 임대주택 30만원 공급 착수. 이재명. 네. 네, 매입형 임대주택보다는요 지어서 공공주택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주택 문제 이것도 열심히 또 교통 문제도 제가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